데이터 센터 하면 수도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화재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전남이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의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100 전용 산업용지를 갖춘 해남의 솔라시도. 이곳 160만여 제곱미터에 1기가와트 규모의 집재화 단지를 조성하는 데이터 센터 파크가 들어섭니다.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25개 동이 지어지는 대단위 규모로 오는 2037년까지 10조 원이 넘는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이번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지역 분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다른 부처, 국토부라든가 과기정통부라든가 그런 관계부처 협조도 필요한데 그런 데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또 지원팀을 만들고 광양 황금산단에도 40메가와트급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구축됩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 기관이 오는 2032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 2기를 갖춥니다. 한평 오리안 산단에도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기반 여건 확충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평 지역은 이제 새로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전력 공급 방안이라든지 용수 그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건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에는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의 86%를 차지하는 550 곳이 집중될 예정이어서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정부도 지방으로의 분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풍부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20.9기가와트 가운데 호남 지역 용량은 8.8기가와트로 전체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 글로벌 기업들의 성황과 맞물려 전남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